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요즘 직장 다닌다, 공부한다, 막 뭐다 해가지고 진짜 요즘 세상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제가 시간이 여유를 갖고 좀 힐링하는 시간이 이제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뭐 깨켜야 힐링한다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이게 다였는데,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힐링이 안 되더라고요. 야외로 나가서 걸으면서 여행을 하듯이 해야지 좀 힐링이 되는데, 지금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국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야외로 나가긴 할 겁니다. 서울 내에서 머물면서 힐링하는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을 내보도록 할 겁니다. 서울에 생각보다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눈을 걸어서 너무 설레네요. 그래서 모자도 좀 써봤고요. 머리 안 감은 거 아니고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경복궁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복궁에 가려고 경복궁역으로 왔는데 진짜 바로 앞이에요. 여기 아까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여기 4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경복궁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가려면은 걸어가는 사람이 바보고, 신촌에서 연세대 가려면은 아주 먼데, 이름값을 하는 지하철역이네요. 혜태 안녕. 경회로 쪽 가봅시다. 발열 호흡기 증상자 아니고요. 해외 여행자 아니고요.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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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봅시다. 경복궁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여행 온 그런 느낌이 난다. 서울 한복판에서 여행 기분을 느끼는. 저기 경복궁역으로 가는 출입구가 여기 안에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나는 왜 이거를 모르고 바보같이. 저쪽으로 보이는 빌딩 숲 되게 이질적이지만 뭔가 조화로운 그런 느낌. 진짜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티켓을 끊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무료 관람 대상자예요. 만 24세 이하. 아, 여러분 젊을 때 오세요, 젊을 때. 짜잔. 여러분, 저 청소년으로 무료 관람 가능이네요. 와우. 아, 제가 요즘 되게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데서 저의 아직 너무 늙진 않았다, 뭐 그런. 안녕하세요. 표를 스캔하고 들어가세요. 네. 와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국사에서 배웠을 지식 하나 리마인드 해드릴까요? 이 경복궁은 언제 세워진 궁궐일까요? 바로 1395년에 세워진 으뜸궁궐로,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뜻으로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터가 진짜 좋긴 하다. 한양의 중심이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강남은 서울도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땅을 샀어야 했지만. 뭔가 되게 요런 비어있는 요런 공간들이 사실 다 뭔가 채워져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옷이 너무 이질적인데요, 여러분. 와, 미쳤다. 완전 미쳤다. 와, 오 마이 갓. 진짜 한국이 뭐야? 하면은 보여주면 될 것 같은. 그러면 뭔가 와우, your country is amazing 이라는 단어가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보던 그 왕이 앉아 계시는 전하는 거기네요. 그래서 사실 제일 가보고 싶었던 데가 경회로예요. 경회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림 같아요. 그냥 좀 믿기지가 않은 그런 느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게? 옛날에 전생에 제가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여기를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혼자 오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오세요. 여기 진짜 데이트하기,
가족 나들이 하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천년 정신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경상도, 백제 고도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충청도 쪽, 그 다음에 소리길 1, 2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전라도 쪽, 여기 설화와 자연의 길, 이곳은 이제 제주도 쪽, 왕과의 길 1, 2, 오늘 제가 이제 갔던 곳들이 여기 왕과의 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 쪽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여행을 가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여행을 가실 때 여기 아까 적혀 있었던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런 뭐뭐뭐 길 요거 따라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잡고 따라서 여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뭔가 색다르게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혼자 하는 게임 잼. 1, 2, 3, 4. 네, 저는 경주 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시작할까요? 여기 시작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요? 이 나왔죠, 그치? 문화유산 캠페인이라는 네. 구독을 해주시면은 네네. 손소독제랑 여기 보이시는 영화 박스. 이게 뭐예요? 영화 박스인데 이게 지금 저희 구입을 해놓은 건데. 그럼 이거 저 아까 구독했으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 감사합니다. 우와, 개이득인데요? 여러분, 저 오늘 와서 공짜로 들어가고 공짜로 아이템 얻고 공짜로 아기들이랑 게임하고 오늘 뭔가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놓고 여기 이 스탬프북 아시겠지만 이 스탬프북 53개 중에서 올해 말까지 3개부터 20개까지 선물이 되게 다양하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이거를 스탬프를 다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스탬프 하나, 이 경복궁 왔으니까 스탬프 하나 받으러 가봅시다. 자, 여기 스탬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짠. 오! 잘 찍었는데? 자, 이렇게 경복궁 갔다 왔다는 그런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장소, 그리고 이 코스를, 이거는 이제 왕가의 길 코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와, 이거 자개도 진짜 너무 세련됐다. 이게 수분잔, 마스크, 언론에서 아주 그냥. 그렇죠. 우리 최대한 소품에 치고서만 했습니다. 여기 진짜 수분장도 있고, 종사관도 있고. 예쁘게 찍어주세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역시 경복궁은 밤에 찐이에요. 사람도 아까보다 훨씬 많아요. 잡혀라.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경복궁 안에 들어왔는데요. 아직 쪼 안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무슨 일이야? 나 빼고 다들 놀러 다니고 다들 많이 이런 걸 안 해요. 들어가서 볼게요. 와! 근정전인데 완벽하네요. 정말 아름답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 진짜 막 크레인도 있고 불빛도 너무 예쁘고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정말 뭐가 펼쳐질지 아직 예상도 안 되고. 1분 전
김방수의 몸을 던진 신청과 어머니의 행주 아름다운 경륜에서 벌어진 신청의 감동적인 이야기 경륜을 선택한 공주연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헉! 뜨거워. 대박 대박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오 마이 갓 미쳤다 미쳤어요 옛날에 연상군이 파티했던 데가 여기래요 그럴만 하지 않나요? 파티할만 해 마무리로 다 보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왕가의 길이랑 그리고 궁중문화축전에서 열리는 경회로 공연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이 마지막 경회로 공연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들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를 당장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유산 방문 계획표를 한번 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공연들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